그치, 어이구, 아팠어요. 이제 양쪽 신장 사이즈 모양을 좀 평가를 할 겁니다, 맞아요. 괜찮아, 아픈 검사는 끝났어요, 이제. 일반 진료, 흑일골 고관절 수술, 그리고 응급진료 및 중환자 관리가 가능한 금천 24시 K동물의료센터에 다녀왔어요. 수의사와 수의 테크니션이 24시간 상주하기 때문에 급한 진료를 시간 구애 없이 받을 수 있어요. 몸무게를 먼저 체크하고 상담진료 입장. 대표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습니다. 검사 한번 쭉 보여드릴 건데요, 지금 혈액 검사로 있고 초음파로 치는 모양일 거고 당강을 수반을 이제 당강 찔러서 수반을 일단은 저희가 채취를 한 다음에 단백뇨랑 요 비중을 볼 거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랑 혈액 검사, 혈 압 검사가 있습니다, 그죠? 혈압 검사부터 먼저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체열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 결과 기다리는 동안 초음파 보면서 천자랑 이제 신장 상태를 평가를 해볼 겁니다. 그다음에 결석이라든지 슬러지라고 찌꺼기는지 보는 검사를 하고 있고요. 주치는 아직까지는 이상이 보이진 않네요. 신장은 따로 결석이라는 거 없고 피질이랑 수질이랑 구별이 확실하거든요, 부장님. 이쪽 신장은 전혀 문제가 없고 반대편 신장도 보겠습니다, 부장님.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면 지금 혈관이 지금 혈류가 지금 흐르는 모습들을 보이는 건데 역할을 잘 하고 있고 결석이나 특이상 결석이랑 뭐 다른 구조적인 이상 같은 거는 보지는 않아요. 네. 그래서 신장은 형태학적으로는 일단은 좋다. 선생님께서 두치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.